한국 학생들은 유별나게 시각을 붙여라. 그러니까 이거 100% 활용하셔야 돼. 설명하지 마. 얘들아, 기말고사 끝나고 교과서 뒷면에, 아니, 지금 수학 선생님 경우도 뒷면에 나온 단어들 있잖아. 니네 이렇게 편입해 봐라. 그래서 내년에 학습지 만들 걸 애들한테 다 확보하셔. 그래서 내년에 이 학습지를 쓰시면 개념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전 단어 설명 안 해요. 그냥 나눠 좀한 15분 걸려요. 그럼 그 시간에 저는 이 교사의 평균 수명이 연장된다. 말을 안 해도 돼. 그러다가 음악을 들어. 제가 그전에는 빅뱅이 뭔지 이런 걸 몰랐어요. 문화적으로 제가 좀 열악해, 막걸리는 좋아하는데, 뱅뱅뱅. 양아치 노래, 루저, 웨터리. 근데 그 노래를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듣는데,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이건 부위 좋고, 매부 좋고. 학습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지나가는 종이접기. 이거 제가 명호 선생님들한테 스티커 드렸는데, 촉각 학습자들이 있어요. 자유학기제 특히 신체 학습자들은 이런 거 수업 안 하면 자유학기제 실패, 위기다. 얘네들은 자꾸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그게 배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스티커도 쓰시고, 종이접기도 하시고, 또 게임맨이야. 얘는 자존감이 많은 거 봐서 얘도 상처 안 받을 거야. 이분은 영어 수업 수준별 수업하는데 중1짜리가 여자애가 들어오자마자 철퍼덕 자. 끝나도 못 일어나.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달콤하게 자. 나중에 얘가 마인크래프트 BJ. BJ. 예, 네. 그 방송 자키야, 얘가. 아니, BJ, 아프리카 TV, 브로드캐스팅 자키야. 유튜브에 고등학생, 방송고등학교 다니는 오빠들이랑 한 팀이 돼서 이 방송을 생중계하는데, 연휴 때 17시간짜리도 있어. 영상. 얘는 전문가야. 게임 중독을 게임 중독으로만 바라보지 말자. 결국 애들이 자는 이유 뻔해. 이 수업하고 내 삶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는 거야. 이 수업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애들은 의미를 못 느끼니까 자는 걸 선택하는 거거든. 애한테 재빨리, 우리들은 이 아이의 재능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우리는 그 가격 브릿지 역할을 해줘야 돼. 이렇게 800단어 목록을 주고, 이렇게 영어 단어를 마인크래프트로 표현해봐라. 근데 여기서 마인크래프트 해보시는 분이, 마인크래프트랑 게임 해보시는 분이 없으시잖아. 해본 사람만 이 의미를 알아요. 해본 학생들은, 아이고, 이거, 얘네들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참, 하면서 자기의 몰입이 되네. 우리는 못 느껴요. 어몽은 뭐냐? 사이에 앵글이 이거 뭘 표현하는 거예요? 앵글이 뭐다 아닌가? 아이들의 코드. 우리는 늘 가르치나 애들은 배우지 않는 이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엑소사이즈, 윗몸 일으키기. 진화해서 나중에
휴대폰이 이게 진화가 애들이 숙제를 저는 제안할 수 있게 하거든요. 휴대폰이 나오는 어느 날 선생님 그림 대신에 그리지 않고 사진 찍어도 되나요? 아니나 그렇게도. 그다음에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어도 되나요? 이렇게나. 그래 5초 이상이면 된다. 얘는 엑서사이즈, 윗몸이 운동을 펴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5초면 된다 그랬어요. 지금 몇 분은? 4분 57초. 4분 57초. 네? 전향가 그 노래. 저도 놀래서 야 5초면 된다고 그랬는데 무슨 5초면 된다는 게 그렇게 오래 했어? 실은 이 아이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생인 최대가 나이 걔를 멘토로 소개를 해줬고 같은 동네 살거든 자양동. 그러니까 걔가 제자가 이 아이를 불러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윗몸 일으키기는 만점이 70개 72개인가 됐는데 72개, 그, 1분에 72개는 장난이 아니야. 그냥 천천히 하면 저도 100개도 해요. 5분 걸쳐서 하면 100개 해요. 그러니까 1분에 72개 이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거 끊어집니다. 끊어져. 근데 그 정도의 탄력을 유지하려면 하루 300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300개 하는 장면을 그 뭐지? 세종대 앞에 어린이 대공원역 거기서 뻘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뭘 그렇게 많이 했어?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멘토형 소개해줘서 고마워서 한번 해봤다고. 그전에는 이게 1학기 기말고사 과제고 1학기 중간고사는 얘가 과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멘토링이 이렇게 소중해, 진로지도라. 그 진로지도가 최고의 생활지도라.